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새나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두부와 깻잎으로 두부 깻잎 덮밥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마늘을 8개 큰썰기를 해줬습니다. 고추는 잘게 썰어주면 됩니다. 양파 70g입니다. 두부는 얼린 두부를 녹였습니다. 얼린 두부를 면포에 넣고 꾹꾹 짜주세요. 그러면 물이 아주 잘 빠집니다. 깻잎이 20장 정도 됩니다. 이것을 깨끗이 씻었어요. 삶는 것보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한 30초 정도 담궈둘 거예요. 그 이유는 그대로 생걸 볶으려면 잘 안 볶아져요. 지들끼리 뭉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숨기를 살짝만 줄여두면 됩니다. 담가둔 깻잎을 체에 받쳐주세요. 그릇에 넣고 찬물을 넣어주세요.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씻지 않아도 돼요. 꼭 짜주세요. 자, 깻잎을 조금 잘라줘야 먹기가 좋으니까 잘라줄게요. 두부를 이렇게 으깨주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으깨주세요. 이렇게 두부를 얼리면 요리하기도 쉽고 그리고 맛도 더 좋습니다. 양념이 잘 배서 꼭 두부 사놓고 얼려놓으세요. 저는 두부 살 때 큰 거 있죠? 그거 사놓고 얼려놓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한 겁니다. 양념을 준비해 볼게요. 진간장 2스푼, 굴소스 1스푼입니다. 맛술 2수저입니다. 이것만 뜨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기름을 적당히 넣어주세요. 마늘을 먼저 넣어주세요. 불을 약불로 줄여주세요. 마늘이 좀 놀놀해졌죠? 이때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간장 양념을 넣어주세요. 불을 센 불로 해주세요. 양파도 넣어주세요. 으깬 두부를 넣어줍니다. 썰어놓은 깻잎을 이렇게 풀어서 넣어주세요. 중불 정도 해놓고요. 계란 한 개를 넣을 거예요. 여기 넣고 불을 세게 해주세요. 계란이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자, 불을 꺼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깨 한 수저, 검은깨 한 수저입니다. 이걸 바로 갈아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참기름도 적당히 넣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채소 양도 충분하고 단백질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깻잎은 밥상의 보약이고요. 마늘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리고 암세포도 싹 없애주는 겁니다. 여기엔 정말 건강한 재료들로만 들어가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내장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내장지방을 빨리 뺄 수 있는 요리입니다. 제가 이제 그릇에 퍼서 밥을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주 고소한 향과 그동안 제가 계속 먹어본 맛이라 침이 막 돕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밥을 어떻게 먹는지 다 아시죠? 항상 이렇게 밥을 해서 냉동고에 넣고 먹는데 이렇게 두부덮밥을 해서 먹으면 밥을 반밖에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몸이 너무 신비한 게 제가 이제 더 이상 살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고 이제 몸을 굳히는 그런 단계가 됐는지 이렇게 살 빠지는 걸 먹어도 이제 더 이상 몸무게가 줄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입안에 침이 그득하고요. 그리고 몸이 하루 종일 가볍습니다. 잠도 잘 오고요. 제가 이제 이걸 먹어볼 텐데 제가 책을 읽을 때 맥두걸 박사님이 설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설탕을 먹어도 좋다. 설탕은 어떠한 콜레스테롤도 만들지 않고 지방도 없다. 설탕이 이렇게 좋은 음식인데
설탕을 죄인 취급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고 그 맥두걸 박사님이 요리를 해서 먹을 때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만 이렇게 뿌려서 먹어주면 살도 절대로 찌지 않고 당뇨도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맛도 훨씬 좋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즉석에서 한번 한 티스푼이에요.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해봤더니 이걸 안 넣어도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설탕 그 한 티스푼 조금이 맛을 정말 엄청나게 차이지게 해주더라고요. 양념으로 조금씩 넣는 설탕은 원당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뼈가루가 들어간 설탕이 아니고 원당입니다. 자연에서 그대로 만든 소금으로 말하면 천원 소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밥하고 이렇게 섞어서 먹어볼게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어볼게요. 설탕을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그래갖고 원당은 조금 입자가 붉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설탕이 조금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 양념으로 넣는 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몸에 힘의 원천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넣었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녁으로 먹고 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아주 예뻐졌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두부 요리를 채소만 바꿔서 계속 찜도 해먹고 뭐 두부 볶음도 해먹고 여러가지 바꿔서 계속 해먹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너무너무 예뻐졌고요. 안 그래도 피부 좋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피부가 아주 뽀해가지고 꼭 비비크림을 바른 것 같아요. 저 오늘 화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가요? 피부 너무 좋지 않나요? 한 가지 제가 얘기해드리는 걸 빠뜨렸네요. 두부를 드실 때는 두부말 드릴 때 간수가 들어가거든요. 그 간수는 독약으로도 사용이 됐어요. 사람 이렇게 뭐 죽게 할 때 그런 걸 쓰기도 했대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드시는 분은 괜찮지만 저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두부를 드신다면은 조금씩 먹는 게 나한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두부를 싸오시면 물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담궈뒀다 드세요. 얼릴 때도 그렇게 담궈서 이렇게 분리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요리로 찾아올게요.